안녕하세요. 트랩 오랜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완성된 저희 텐트를 직접 검사하러 중국에 왔는데요. 이번에 만든 샘플 제품이고요. 한번 천천히 오픈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바뀐 점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시면. 첫 번째 여기 잠금 장치가 락 형식에다 열쇠 타입으로 첫 번째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들어주시고 위로 빼주시면 가볍게 오픈이 되고 저희 로고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도 이렇게 가볍게 오픈하시면 열립니다. 자, 예전에는 이 뒤쪽에 버클 두 개만 오픈해서 열렸는데 바뀐 점이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동일하게 앞쪽에도 두 개의 버클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총 4개의 버클을 장착이 되어 있죠. 이유는 현재 지금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자, 기존의 웨빙 스트랩 같은 경우는 보통 U자로 두 개가 이렇게 내려오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길이 조절이 안 되고 조금 지저분해 보였던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번 내리는 클로징 스트랩도 이렇게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핸들식으로 하나씩 당겨가지고 편하게 잠글 수 있게 바뀌었고, 자, 그 다음에 입구 부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한 걸 보실 수 있죠. 외부 원단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문 여시는 걸 보시면 간단하게 따로따로 열 필요 없이 한 번에 열리는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세 번 열고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열리는 지퍼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위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대형 벤틸레이션이 있어서 여는 것도 간단하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열시면 간단하게 오픈이 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나 여름 같은 경우는 위쪽에 살짝만 열어두시면은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결로라든지 이런 게 공기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취침하시기 전에는 조금씩 열어주셔가지고 원활한 공기순환을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원단은 이번에 보시면은 유디텍스라고 저희가 직접 만든 원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가까이 오시면 안쪽에 총 3겹의 원단으로 지금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니 까끌까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UV 코팅, 그 다음에 방수는 보통 지금 1만 미리, 투습도는 1만 그램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고어텍스처럼 잠자고 있을 때 외부로 습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그런 기능성 원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현재 이런 룹탑 상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PU 코팅으로 된 원단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 많이 결로가 생성되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이 원단을 완전히 교체함으로써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 다 극복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텐트들 보시면은 아무래도 원단을 조금 많이 신경 써서 만든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고체가 또 있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히 빼보시면은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에어 인슐레이션 패드라 해서 저희는 알루미늄 노출이 아예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외부 쪽에 알루미늄이 노출이 되면은 영하로 떨어졌을 때 전부 다 얼음이나 결로들이 여기 생성되기 때문에 안쪽에 노출되는 모든 알루미늄 부분에는 다 이렇게 저희의 특수 제작 원단을 다 붙여가지고 결로가 생기지 않게끔 방지를 했다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옆면도 그렇고 바닥면도 그렇고 알루미늄이 노출된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도 결로에 대한 걱정은 아예 없고, 특히 옆에 원단을 보시면 이렇게 저 유디텍스 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결로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버클이 두 개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는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쪽에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브라켓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브라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앞쪽 공간을 많이 띄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쪽에 놓으셔도 되고 다리를 놓으셔도 되고 충분히 헤드룸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을 두시고 주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다 보시면 되고, 옆에 라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든 유디텍스 라벨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스쇼바 같은 경우도 압력이 좀 높은 편이어서 위에 카약이라든지 보드 여러 가지 루프 박스도 적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한번 특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LED가 양쪽에 우선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밝게 사용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천장면 같은 경우 이렇게 저희는 스트랩이라든지 고무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벽히 다 붙어 있는 거라서 무거운 것을 넣어도 처지지가 않죠. 보시면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밴드 형식으로 돼서 찰랑찰랑하고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저희는 다 이렇게 고정된 타입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루프탑 텐트 내부에서 커피라든지 그런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열어주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양쪽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면, 예, 이 공간에서 어느 정도 컵이라든지 간단한 다과 같은 걸 놓고 이 위에 올려놓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쓰실 때는 위쪽으로 올려두시고 쓸 때는 내려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드롭다운 테이블을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무시다가 여기 뭐 휴대폰이랑 이런 거 올려두셔도 되고, 책 같은 거 올려두셔도 되고, 커피 같은 거 올려주셔가지고 다운도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은 100% 다 완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80% 정도 감안을 좀 해주시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안 쓰실 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잠그시고 스트랩을 당겨주시면 깔끔하게 고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안쪽에 테이블이 하나 추가됐다 보시면 돼요. 또 여기 오시면 이쪽에 제품 사용 설명서, 네, 설명서와 저희 제품 라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물건을 수납하시다던가 여러 가지 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이 브라켓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 리프트 때문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리프트가 조금 더 헤드룸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올려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훨씬 넓게끔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제가 176입니다. 이렇게 누워도 공간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주무셔도 되고 반대편에서 주무셔도 되고, 그리고 옆으로 또 가보시면 이렇게 또 나오고 조금 더 공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이 폭이 1400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인 둘, 어른, 아기들 하나 해서 총 3명이 주무셔도 될 정도로 넓게 나와가지고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도 보시면 이렇게 매트리스가 있기 전에 저희 쪽 제품의 이런 로고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고정한 홀더들은 모두 다 PVC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혹시라도 물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완전히 머금지 않는 그런 재질로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품이 어둡기 때문에 야간에도 시인성이 잘 보이게 지퍼 색깔들은 모두 형광, 저희 로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형광 제품으로 다 바꿔놔서 밤에도 지퍼가 잘 보일 수 있게 설명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제품을 설계할 때 최소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기능과 원단과 그 다음 프레임을 선택했다 보시면 돼요. 외부 지금 고정할 수 있는 레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넥스룸, 이쪽에도 붙일 수 있고 옆에도 붙일 수 있는, 양쪽에 쓸 수 있는 어넥스룸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입구 쪽에 지퍼 닿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닫으시고 안에서 한 번에 열어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보시죠? 그러면 중간에 이 우레탄 창이 있어요. 투명창이 있어서 비 오거나 겨울철에도 바깥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짝 끝만 올려주면 비가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죠.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레탄 창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쭉 해서 지퍼를 빼시면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열어주시면 되죠. 지퍼를 찾으셔가지고 한 번 더 열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삼중창. 이렇게 3면이 모두 삼중창 디자인입니다. 메쉬, TPU, 원단까지 해서 뭐 시원하게 다 볼 수 있고, 다만 앞쪽은 원단하고 메쉬 이렇게 들어있다 보시면 돼서 편안하게 사용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열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내부에 어떻게 조금 이번에 새롭게 바뀐 제품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 추가적으로 외부에 어넥스룸 연결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 오지 않은 이 매트리스에도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새롭게 출시할 엔트립 EP 익스트림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아직 완성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한 80%만 보시면 될 것 같고, 20%는 조금 더 남아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